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명분이 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념이나 명분이 좋아서 필요해서 결혼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 너무 좋아서 결혼한다는 그 감정에 휘둘려 결혼하는 게 약한 행동인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그러죠. 사랑해서 결혼한다. 순 거짓말이고 그건 네가 거짓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절대 안 돼요. 좋아해서 결혼한다 이건 맞아요. 좋으니까 결혼한다. 왜? 사랑하고 좋은 건 틀려요. 우리 그 단어를 같이 뭉뚱그리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사랑 소리 때문에 홀딱 뿅 가는 수도 있어. 사랑은 말이죠. 단계가 굉장히 올라가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질 좋은 게 사랑인데 처음부터 사랑한다 했으니까 그거 너무 가쁜 거지.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이제 이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살아도 되는 거죠. 좋아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좋아해서. 그럼 내가 좋아할 상대가 왔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같이 결혼을 하고 같이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결혼의 목적은 뭐냐라는 거죠. 좋아하면서 정지해갖고 있는 거는 얼른 흡수되고 나면 더 좋아할 거를 내놔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여기서 정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면서 좋아지면 돼요. 자꾸 좋아지면 서로가. 근데 당신한테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는 지금 있는 환경에서 내가 좀 약한 데서 이게 너무 좋아서 좋아진 거죠.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여기 정지해가 있는 거예요. 퍼뜩 이거는 빨리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를 보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없고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냐? 나쁜 버릇만 나오는 거예요. 양발 벗어 택 던지지 손가락으로 코를 안 입이나 뭐 이게 그 이상하게 갖고 내한테 이걸 무라고 안 가나 막 이게 내가 좋을 때는 이상하게 줘도 오빠 너무 좋아 이상하게 줘도 근데 내가 좋은 질량이 다 흡수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이거는 이제 좋은 게 없으니까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좋을 때는 안 좋은 게 섞여 나와도 그거는 안 좋은 게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수준이 딱 내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안 보일 게 보이는 거 안 보여야 될 게 여기서부터 실증이 나죠. 우리가 전부 다 헤어지고 싶은 것이 전부 다 그래서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지가 갖추고 있는 거는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아래서는 위로 빨리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멈춰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가 그래요. 종교? 이걸 비유해서 미안한데 똑같은 일들이에요. 우리가 수준이 약할 때는 종교의 수준이 조금 높았어요. 높았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서 가는 건 굉장히 빨리 올라가 버렸죠. 왜? 지식사회다 보니까. 빨리 올라갔는데 종교는 가만히 있는 거죠. 왜? 몇천 년 동안 하던 거니까. 몇천 년 동안 해갖고 이만큼 수준이 높았어요. 그게 한 50%쯤에 있는데 우리는 한 30%밖에 안 되니까 이제 이걸 따라가면서 굉장히 이거 빨리 흡수를 했죠.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흡수하고 나니까 우리가 발전해갖고 더 올라가는데 종교의 논리는 여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가 자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높은 데에 그 위에 있어야 이게 자꾸 좋아서 갈 텐데 그러면 종교는 몇천 년 동안 너무 굳었다. 굳어있다. 살아 움직일 때는 같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따라오면 우리도 올라가고 따라오면 우리도 올라가면 그러면 종교는 항상 인간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지해갖고 저거 버릇으로 저거 방법으로 계속 그렇게 사회를 다루고 있으니까 사회가 외면하죠. 이제 또 이런 게 있듯이 그러면 우리 남녀도 똑같아요. 처음에 남자가 위상으로 보일 때 결혼이 돼요. 그래서 이 동물들도 누구든지 남자들이 이렇게 뭐 이래 보여야 돼. 그래야지 안놈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게 여자가 꼬리 칠 때는 여자가 팍팍팍팍 이렇게 치거든요. 그저 이게 새도 그렇고 뭐 짐승들이 전부 다 여자가 꼬리 쳐야 될 동물 세계가 있고 남자가 위상을 보여갖고 여자를 오게 해야 되는 또 동물의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 조금 높은 사람 있죠. 높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높은 사람은 내가 여자를 후리겠어요? 여자가 남자를 좀 땡기겠어요? 여자가 땡기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여자가 땡기는 거고 예? 여자가 땡길 때는 여자가 귀엽게 하고 예쁘게 하고 이렇게 뭐 이래 뭐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해갖고 지금 다가가니까 남자가 눈이 탁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이제 내를 좋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하는 행동이 귀여워서라든지 하는 이게 노는 방법이 지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이는 이런 것들에 남자는 돌아서서 글로 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은 남자가 왜 안 좋으냐면 너무 생각하는 게 질이 낮아. 이게 낮으니까 여자가 꼬리 칠 일이 없는 거죠. 꼬리 칠 일이 없으니까 남자가 어지간히 여자한테 대시를 해야 돼. 남자가 대시를 하는데 보니까 질이 너무 낮아, 대시하는 질이. 그런 게 연습이 잘 안 되는 게 또 남자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또 이걸 갖다가 팽 예, 돌아서는 거죠 이렇게. 이래가지고 짝이 안 맞아지는 거라. 남자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사회만 살아서. 그러다 보면 여자한테 잘 보일 수 있는 매력이 없는 거죠. 한 40년, 30년 전에는 신성이가 담배 품는 것도 멋있어갖고 여자가 꼬리를 치러 달려갔거든 이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담배 품나 저게. 아이고 아직도 담배 품나거든요. 그래서 담배 품는 거 꼬라지 딱보기 싫은 거라. 옆에 오면 냄새가 나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안 맞춰지는 연우사회죠.